이 고용주들 리스트를 보면 좀 뭔가 힌트가 나오려나요? 한번 좀쭉 훑어봅시다. 지난 시간에 우리 서브웨이가 이렇게 여러 개 나온 걸 봤었죠? 할리팩스 지역에 있는 서브웨이들에서 AIPP를 지원하네요.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, 그리고 서브웨이는 좀큰 회사잖아요. 이렇게 세계적인 그 지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, 서브웨이를 넣어보겠습니다. 오, 서브웨이 샌드위치 아티스트 이렇게 나왔습니다. 7645 51170? 이게 우리가 앞에서 본이 번호들이랑 상관이 있을까요? 24662구? 뭐지? 이 번호는? 그 번호가 아니네요. 뭔가 그 자릿수부터 다르네요. 76450이라. 자, 어쨌든 탐구를 해봅시다. 뭐 이렇게 별다른 말은 없어요. 뭐 AIPP 이런 말도 없는 것 같고. 근데 어찌 됐든 여기 보면 요 지점에 서브웨이가 고용주 리스트에 들어있죠. 그러면 어찌 됐든 요 지점으로 지원을 했을 때 채용이 되면 AIPP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지점에 지원을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까요? 이거는 컴퍼니 사이트에서 어플라이를 해야 되나 봐요. 컴퍼니 사이트를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오, search by address. 주소로 찾기, 스토어 가게로 찾기,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그렇다면 우리는, 자, 요 지점을 찾는 거였잖아요. 서브웨이, 콜드브룩, 요거를 한번 찾아보기로 하죠. 이렇게 했더니 주소가 나왔습니다. 7151 하이웨이, 뭐 여기 코드브룩에 있대요. 자,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넣어보는 거죠. 이러면, 오. 1번에 나온 것 같죠? 7151 하이웨이. 7152 하이웨이 넘버 1. 여기네요. 별표 있는데. 여기를 클릭해서 Continue 하면 뭐, 그때부터는 이제 그 지원 프로세스인가 봐요. 지원하는 사람의 이메일을 여기다가 넣고,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여기 해가지고, 오케이 하면 아마 이그 채용하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다음 단계가 넘어갈 것 같아요. 여기 스텝 1, 1, 2, 3, 4가 있나 봐요. 여기가 지금 어느 지점에 지원을 하는지 찾는 지금 그게 스텝 1이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지점을 찾은 거였고, 다음으로 넘어갈 것 같네요. 자, 요런 식으로 만약에 찾는다면, 여기 리스트에 있는 이 서브웨이 지점들을 이렇게 다 찾아가지고 지원을 해볼 수 있겠네요. 뭐, 여기, 도미노 피자도 있네요. 도미노 피자 이런데도 마찬가지로 요런 식으로 아마 회사에서 통합적으로 할것 같은데, 그러면 뭐 인디드 같은 데 없더라도 여기 지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런 데들은 그렇고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? 구글에서 회사를 한번 찾아가지고 혹시라도 그 회사에 뭐 구인 광고가 뭐 인디드 아닌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. 자, 저는 방금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 상호를 지금 복사를 했습니다. 무슨 집인지는 모르겠어요. 뭐 위에는 숙박업소인 것 같고 밑에는 베이커리라고 하는데 여기가 뭐 뭐일까요? 호텔일까요? 뭐 식당일까요?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
하니까 나오는데 아마 레스토랑인 것 같네요. 아, 여기 홈페이지가 딱 뜨는군요. 레스토랑이네요. 그러면 혹시 여기에 구인 광고가 어느 곳인가 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쳐볼까요? 이거는 셀러리에 대한 거? 커리어 앤 임플로이먼트? 이건가? 구인 광고는 아니군요. 여기에 뭔가 임플로이먼트 고용. 이건 나중이고. 아, 이거는 회사 홈페이지에 그 구인 페이지가 연결이 됐나 보네요. 여기에 보니까, immediate openings for following positions. 아래 포지션들이 지금 다 구인 중이네요. 그래서, 뭐, 스시쿡, 페이스트리쿡, 뭐, 소스셰프는 뭔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라인쿡. 참, 국도 여러 종류가 있군요. 그래서, 이게 라인쿡이고, 이게 첫 번째 거, 소스쿡이고,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 있군요. 뭐, 스시쿡? 한번 클릭해 볼까요? 이거 일식하신 분들 지원 가능하겠네요. 와우. 잡 디스크립션. 해가지고 딱 나옵니다. General Responsibility 이런 거다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요. 복사한 다음에 우리 똑똑한 구글에 물어보는 거죠. 하면 내용이 딱 나오는군요. 뭐 말은 좀 조금 이상하지만 대부분 이제 어떤 뭐 내용인지 짐작이 가시죠. 그렇게 하고 지원을 어떻게 할수 있는 건가요? 소스 셰프는 5년 이상 경력. 하여튼 뭐다 이렇게 그 포지션별로 어떤 조건들이 써 있고 네,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또 for all position 해가지고, 뭐, 어떤 조건들인가 봐요. 근데, 마지막에, have excellent oral communication, speak English well.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군요. 어찌됐든,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, 여기에 있는 설명을 보고, 여기 뭐, 심지어 뭐, 시급도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네요. 그래서 여기 있는 설명을 보고 바로 이 업체로 지원을 할수 있겠네요. 그러니까 꼭 구인 광고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이제 고용주 리스트에서 회사를 보고 이 회사를 구글에 직접 검색을 한 다음에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요번 레스토랑처럼 이렇게 그 구인에 대한 정보가 따로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면 요걸 보고 요거대로 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. 사실 제가 이런 경우였어요. 제가 그 회사 홈페이지를 찾았는데 거기에 이 채용에 대해서는 뭐 담당자 누구한테 메일을 해라 하면서 이렇게 그 채용 담당자 메일 주소가 따로 있었거든요. 거기에 이제 메일을 보내서 뭐 포트폴리오랑 뭐 이런 거 이력서랑 보냈던 연락이 왔었던 거거든요. 저도 구인 공고가 난 거를 보고 지원을 했던 게 아니에요. 사실 이게 캐나다에서는 일반적인 그 구인 방법이죠. 구인 광고를 내는 곳은 많지 않고, 이렇게 그 상시에 얘네는 이렇게 이력서를 다 받는 것 같아요. 늘상 이렇게. 그러면 필요한 포지션이 이렇게 있을 때 쌓아놓은 이력서 중에서 이제 보고서는 연락을 하는 거죠. 뭐 이렇게 그런 페이지가 따로 있으면 좋고요.
아니라면 뭐 유나이티드 트래벨스 여기를 한번 해볼까요? 여기 같은 경우에 뭐 따로 채용에 대한 그런 연락처가 없다. 그러면 뭐 이렇게 대표 메일로 보내볼 수도 있겠죠. 그런 지원서를요. 또뭐 어떤 이렇게 스태프 뭐 이름인 그 리스트가 나왔는데 여기서 뭐 매니저급이 있다.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 메일로 보내볼 수도 있을 거고요. 아까 그 식당 여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뭐 임플로이먼트 따로 코너가 없다. 그랬을 때는 이렇게 컨택이 보통 제일 마지막 탭에 있는데 그러면 뭐 이렇게 메일 주소가 나와 있잖아요. 이런 걸로 보내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볼 수 있겠죠. 그리고 만약에 인터넷으로 한국에서만 지원하시는 게 아니라 캐나다에 직접 가셔서 답사를 해서 직접 이렇게 하신다면 이력서 드롭 오프를 직접 하신다면 또 이렇게 주소가 다 나와 있잖아요. 아까 그 상호만 쳐도 사실 여기 이렇게 고용주 리스트에 있던 상호를 구글에 치면 그 주소가 나오잖아요. 이 할리팩스 어디, 번지. 막 이렇게 해서. 그러면 사실 구글 맵도 이렇게 뜨는데, 이거 구글 맵 해가지고 직접 찾아가실 수 있는 거죠. 아마 차를 한대그 렌트를 하셔야 될 거예요. 저도 렌트 했었거든요. 캐나다 곧그 대중교통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, 뭐 돈을 아끼기 위해서 뭐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 이럴 때는 그 답사의 효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차를 한대 렌트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구글의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어요. 그 한국에서는 그게 소용이 없는데 왜냐면 한국은 다 막아놨거든요. 어떤 그 우리는 아직 그 전시 국가이기 때문에 그 보안 문제로 막아놓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해외에 가시면 그게 다 뚫려요. 그래서 구글의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셔도 이렇게 상호만 쳐도 주소 나와갖고 찾아가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직접 이력서 드롭 오프를 하셔도 되죠. 사실 이런 게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어요. 직접 가는 게 이력서 내고 바로 그 자리에서 면접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. 네, 이렇게 고용주 리스트를 가지고 구인 광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, 우리가 취업 지원을 할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는데요. 제가 지금 보여드린 방법이 꼭 최선은 아닐 수도 있어요. 뭐 저도 모르는 더 좋은 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의 예는 될수 있겠죠. 너무 막막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것이 실마리가 돼서 좀 풀어가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